본네트 PPF 시공하는 걸 알려드릴 건데요. 필름을 올리기 전에 필름 앞뒤면에다가 꼭 물을 뿌려주셔야 돼요. 여기다 하면은 필름의 이면지 있죠. 이면지를 빼는 과정에서 정전기가 발생해요. 그래서 먼지가 필름에 딱 들어가지 않게 하기 위한 물을 뿌리는 겁니다. 지금 뿌리는 이거에 어떻게 만드냐 물어보시는 분도 있는데 화면 오른쪽에다가 띄워드릴 테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보시면 필름이 이렇게 올려졌죠. 분대때에 물이 길게 나오게 이렇게 해주세요. 그 다음에 이 안에다가 인스톨기를 많이 뿌려주세요. 많이. 그리고 필름을 양쪽에서 팽팽하게 고정을 해줍니다. 고정. 여기 고정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 아래쪽도 마찬가지. 그래서 충분히 붙여주고요. 자, 여기서 당길 때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에 있는 이 산들 있죠, 산. 필름이 이렇게 여기서 겹쳐지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거를 필름이 팽팽해지게, 이렇게. 여기도 팽팽해지게. 이쪽과 이쪽이 팽팽해질 정도로만 당기면 돼요. 그러니까 적당히, 보세요. 하나, 둘, 자, 이 정도면 돼요. 팽팽하죠, 이미? 이 이상 더 당길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고정시켜주시면 됩니다, 고정. 자, 여기 보시면 팽팽해졌죠? 팽팽해졌죠? 그 다음에 여기 팽팽해졌죠? 그러면 끝난 겁니다. 처음에 고정했던 부분을 살짝 들었다가 필름이 여기 둘러붙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조심을 해요. 이렇게 큰 공기는 웬만하면 빼주세요. 공기를. 여기 보시면 이렇게 툭 튀어나와 있죠? 이 엣지인 데부터 빨리 밀어주세요. 엣지. 엣지부터. 여기 엣지부터 밀어주시고 두 번째로 밀어야 할 때가 어디냐? 여기에요, 여기. 일단 바로 여기. 이 자리. 여기도 마찬가지로 공기를 빼주시고 엣지에서 이쪽 방향으로 빼주시면 됩니다. 물기를 모아서 빼주시는 거예요. 살짝 그 필름을 좀 꼈다 붙이는 이유는 뭐냐면요, 내가 밀기 전에 필름이 붙어버리면 안에서 뿌연 자국이 나요. 그 뿌연 자국이 있기 때문에 다시 들었다 놓은 거예요. 이것까지 미시지 마시고요. 여기 각진 부분을 먼저 잡고 나면 여기는 이제 나중에 해도 돼요. 나중에 천천히 이제 딱 가운데 찍어가지고 여기는 아래, 여기는 위에. 자, 끝났습니다. 분해트 다 밀었어요. 필름을 약간 끝에 여유 있게 커팅을 해서 다 말아 넣을 거거든요. 말아 넣을 때 잘 붙게 하기 위해서 자 미리 헹궈 놓는 거예요. 필름 끝을 미리 헹궈요. 하고 필름을 팽팽하게 해서 고정을 시켜요. 팽팽하게 고정. 마찬가지로 필름을 당겨서 고정을 딱 시켜주시고 고정을 시켜주고요. 필름이 기본적으로 스크래치 보건력이 있고요. 그 다음에 보시는 것처럼 초발수는 기본입니다. 필름을 시공하고 나서 안에 있는 물기는 다 말라요. 그리고 지금 화면에 보신 것처럼 살짝 얼룩덜룩 뿌연감, 이거는 안에 있는 습기가, 물기가 어느 정도 있는 거고요. 이 물기는 깨끗하게 마릅니다. 시공된 퀄리티를 한번 보세요. 천연 자국이나 필름 안에 본드가 밀린 자국 이런 게 전혀 없죠. 이게 바로 고퀄리티 PPF 시공입니다. 자, 필름 마감을 할 건데 안에 넣을 수 있는 만큼 커팅 해가지고 안에 말아 넣을 거예요. 말아 넣을 수 있을 만큼만 남기고 반 커팅을 하는 거예요. 자, 이 꼭지점은 어떻게 하냐면요, 이렇게 와서 여기에서 꼭지점 부분을 이렇게 눌러요. 이렇게 누르면 툭 튀어나오죠. 이 상태에서 필름이 안으로 들어가줘야 돼요. 이렇게 꼭지점 맨 밑에 부분, 아랫부분을 스쳐 지나가면서 다시 여기서 넓어지고 그 다음에 똑같은 두께로 다시 커팅을 해요. 자, 그대로 두껍게 똑같은 두께로 자르신 다음에 그대로 오다가 이 꼭지점에서 꼭지점 이 아랫부분, 컨톱으로 여기 딱 가리키는 이 부분 있죠. 이 라인으로 지나가야 돼요. 칼날이 이렇게 해서
복지점 아래로 스쳐 지나가면서 잘라가지고 한번 볼까요? 복지점에서 이런 식으로. 이만큼 비닐베일을 넣고 이렇게 말아 넣어가지고 마무리하는 겁니다. 자, 여기 마무리할 때 복지점부터 눌러주는 거예요. 여기 누른 상태에서 이쪽으로 밀어줘야 되고요. 여기는 누른 상태에서 이쪽으로 밀어줘야 돼요. 자, 마무리된 거 한번 보세요. 네, 이렇게 마무리하는 거예요. 꼭지점은. 근데 만약에 커팅을 할 때 커팅 라인이 좀 더 위로 올라왔다. 그러면 라인이 보이겠죠. 꼭지점에서 최하단 부분을 잘 맞춰서 이 마감 퀄리티가 이런 데서 나오는 겁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꼭지점부터 누르고 이쪽으로 이동하면서. 그러니까 이 산을 죽이는 거거든요. 여기도 마찬가지. 꼭지점에서 반대편으로. 반대편으로 눌러주는 거예요, 이렇게. 이 꼭지점 끝라인 마무리하는 법이에요, 이게. 정말 깔끔하죠? 자, 국내대회 PPF90이었고요. 자, 이번 영상은 이렇게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피팩 필름들의 기본적인 성능, 스크래치 복원되는 걸 한번 보여드릴 건데요. 자, 보시면요. 자, 기스를 낼 거예요. 칼날로. 자, 이 필름 위에 스크래치가 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뜨거운 열을 주게 되면 스크래치가 깔끔하게 없어진 것을 보실 수 있어요. 현재 요즘 나오는 PPF 필름은 복원되는 기능이 다 있습니다. 우리 필름은 이런 기능이 있어 이렇게 하는 광고는 사실 무의미한 광고죠. 어떤 필름에도 다 있는 광고이기 때문에 그런 광고를 하는 업체는 조금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